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이제 정말 수소차 정면 승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수소 관련주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기사들은 좀 검색해서 봤습니다. 네, 웃었습니다. 예. 오늘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나눠볼 텐데 예. 우선은 오늘 또 이제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 수소 분위기 참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뭐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들을 각 그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근저에는 그 현대기아차 그룹의 수소차,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수소가 쓰이는 곳은 뭐 다양하죠. 수소가 쓰이는 부분들은 다양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부분들인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수소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1위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일반 그 화석연료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5위고요. 전기차도 무려 6위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수소와 관련해서는 1위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수소는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현재 기업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의 에너지를 이제 좀 사용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지구촌 살리기에 대한 어떤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화석연료를 줄여가자라는 게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소가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선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현재 지금 발빠른 행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이제 좀 뒤늦게 영상을 보긴 봤는데 예. 뭐 여러 가지 기술력도 너무 좋긴 했지만 현대차 그룹이 또 이렇게 선점을 해서 나갔다는 게 좀 저는 그렇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어떤 점을 가장 포인트 짚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룹의 이제 총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룹의 이제 비전이 선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LG그룹의 이제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비전이고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비전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소 쪽으로 치우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04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수소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당장 2025년부터 전반적으로 상여차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수소 시장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엿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뒤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글로벌 6위예요. 그거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1위의 지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치가 주목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승용차를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수소는 아직까지 뭐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왜 승용차 부분보다는 상용차를 신경 쓰느냐라는 건데 글로벌 기관들이 나타나는 게 수소는 아무래도 연료 탱크라든지 아니면 효율화를 봤을 때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만큼 효율이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있으면 되죠. 근데 수소는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따른 이것을 다시 연료화를 만들어야 되는 장치. 그리고 이제 수소만 있어서는 안 돼. 수소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수소차라고 하지만 수소 전기차거든요.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용차 부분이 아무래도 수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상용차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승용 부분은 전기차가 이제 시장을 선도할 것이고요. 수소 부분은 상용차 부분들이 선도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구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현대차가 수소차로 어쨌거나 1등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그렇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수소에 먼저 올인을 한 이유가 그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뭐 조금 수소 뭐 우리가 이제 지구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ESG 경영들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기업 입장이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수소에 올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뭐 지구촌 살리기다, 네. 뭐 미래 경제를 위한 것이다, 기후 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소와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독보적인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 잡아먹겠다. 네. 뭐 이런 속내를 좀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소가 친환경이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오늘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어떤 대외적인 것들을 표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테슬라의 뭐 AI 데이라든지 배터리 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모았듯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데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의 수소 위상을 한번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소와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여타 다른 물론 이제 일본 기업도 만만치는 않아요. 일본 기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좀 비견할 때는 안 돼.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차만 15,000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미래에 선점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차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있었고 네. 또 차세대 연료전지를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상용화시키겠다, 그렇죠. 널리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좀 기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가요? 아무래도 뭐 차세대 연료라는 게 일단은 뭐 부피는 줄이고 효능은 늘리고 이 부분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소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괜히 수소하면 연결해서 폭탄 이런 단어가 우리의 뇌리에 아직까지 그렇죠. 각인돼 있지 안전성에 대한 네,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두 군데 수소 충전소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도 이런 대화를 얼마 전에 이 주식과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 저보고 찬성 반대를 하려나 그러면 네. 솔직히 저도 찬성은 못할 것 같아요. 굳이 왜 우리 동네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좀 이게 네. 현실이 우리가 다가온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이 아직까지 조금 있다. 불안한 물론 이제 네. 그렇게 이게 위험성이 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내가 그걸 나서서 찬성을 해야 돼?라는 네.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첨단과 관련된 그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도 높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수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충전하는 것들, 이 충전하는 것을 다시 이제 연료전지화 하는 부분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들, 무게를 감량해야 되는 부분들,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하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차세대 연료전지 같은 경우 이제 연료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연료전지라고 쓰는 것들이 아무래도 수소 탱크 이런 것보다는 연료전지 이게 좀 안전성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바꾸는데 네.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연료전지라는 말에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는 또 그런 또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행사가 이어지죠. 네. 오늘까지 이제 슈퍼위크라고 해서 수소 모빌리티 쇼가 개막을 합니다. 기업 총수들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의장으로 나서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 그룹, 그다음에 SK 그룹, 포스코 그룹이 현재 지금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밑에 이제 뭐 다양한 뭐 롯데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룹 총수분들께서 이제 다 만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SK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들은 이제 그 생산되는 과정에 생기는 부생 수소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협의체이긴 하죠. 협의체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수소와 관련된 것들을 뭔가 이제 확실하게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협의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룹 총수들께서 모이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것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일정 부분 또 투자도 또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모임들 총수들께서 모이게 된다라면.
단순하게 뭐 차 한잔 마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총수들께 모신다라면 이미 실무진들의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내용은 우리 이제 몇몇 주요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하이드로젠 웨이브와 관련해서 현대차의 이 수소차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도 어떻게 잡아볼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SK와 효성 등 10개의 그룹 총수가 함께 만나서 수소 기업 협의체가 발족됩니다. 그야말로 이번 한 주는 수소 슈퍼위크로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롱 인더입니다.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관련주인데요. 멤브레인은 일종의 필터로서 연료전지에서 수소 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멤브레인을 그동안에는 미국 3M 등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는데 코롱 인더가 30년 이상 개발을 지속해오면서 작년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연료전지 성능 유지에 꼭 필요한 소재로서 고가의 소모품인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분 제어 장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요. 수분 제어 장치는 수소 연료전지 안에서 전기를 잘 생성하도록 내부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수분 제어 장치를 2023년에 현대차가 출시하는 신형 넥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도 꾀한다는 전략인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역시나 멤브레인 관련주로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 에틸렌, 즉 EPTFE 멤브레인을 개발한 수소산업의 핵심 소재 산업으로 소재 업체로 꼽힙니다. EPTFE는 일종의 필터인데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 하나만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기공의 견고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EPTFE가 소재 중에서 특정 물질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분자 소재만을 사용했는데요. 이 소재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용 멤브레인을 상용화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고부가 가치인 자동차용 멤브레인을 미국의 고어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국산화를 완료했고 현대차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고어사와 듀얼로 공급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에 203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함께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2025년에는 수소 탱크 10만 개 양산하고 2030년이 되면 50만 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는 또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수소 저장용기 상용화를 위한 파일럿 공정 설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소 저장용기는 약 700바의 초고압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인 핵심 부품인데요. 파일럿 설비를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회사는 수소 탱크 연구개발 역량과 또 롯데 알미늄의 부품 조립 또 소재 가공 역량을 더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지 롯데케미칼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수소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수소 관련 주까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소 생태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기업들이 다 이제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좀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수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수소를 이제 미래에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거와 현재 지금 수소와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중요하죠. 네. 지금 현재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엊그제 상장을 했습니다만 현대기아차 그룹의 수소 탱크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료 탱크와 관련된 가스켓과 관련된 중요한 부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그 납품을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생산 라인에 그런 것들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업체의 지위를 좀 했겠다라고 본다라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라든지 평화산업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품 회사들을 또 한 가지 볼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수소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탈락되는 부품 회사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요. 평화산업같이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정확히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매출이 좀 확인되고 있는 기업 쪽으로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롯데케미칼 쪽은 그럼 어떤가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료 탱커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시험 단계에서 좀 만들어내겠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롯데케미칼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그 자동차 업계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험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업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일진 하이솔루스 같이 이름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러한 시장에 뛰어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나오긴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수소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좀 탑픽이다라고 꼽아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룹과는 좀 다른 효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첨단 그 소재를 이용한 관련 수소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룹 내 수소 사업을 이제 관장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사업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효성그룹 내에서 현재 지금 효성이 갖고 있는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효성중공업 어떻게 보면 수소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수소와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제판 돋보기 통해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